안녕하세요. 세금계산서 5분 특강 공인회계사 남진주입니다. 이번 강의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 조항과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모든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무조건 발행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계산서를 실무적으로 발급하기 어렵거나 발급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면제를 해주고 있는데요. 부가가치세법 제33조에 그 내용이 나와 있고 대표적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택시운송사업자, 노점, 무인자동판매기, 소매업, 이용업, 욕탕업 등은 최종 소비자를 상대하면서 소액의 빈번한 거래가 자주 발생하므로 세금계산서를 실무적으로 발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면제해주는 업종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간주 공급이나 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는 내부 거래이거나 실제로 대금 지급이 없는 거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로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자, 한편 부가가치세법 36조에서는요,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자를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항목들을 보시겠습니다. 이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자는 다시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 등록증을 제시하면서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를 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해줘야 되는 사업자가 있고요. 반면 아예 세금계산서 발급이 금지되고 영수증만 발급을 해야 되는 단순 영수증 발행 대상 사업자가 있습니다.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그리고 전세버스 운송업, 변호사 등 전문 인적 용역 등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사업자 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면은 발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발급받은 사업자는 매입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반면에 단순 영수증 발급 대상자는 상대방이 요구를 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고 거래 상대방이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발행받은 경우에도 매입세액 불공제되는 항목임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자와 관련해서 자주 묻는 상담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매상 A씨는 고객으로부터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았는데, 세금계산서를 추가로 발행 요청을 받았습니다. 발행을 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결제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습니다. 두 번째, 음식점을 운영하는 B씨는 음식점에서 회식을 한 기업 고객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발급 요청을 받았습니다. 발급할 수 있나요? 할수 있습니다. 음식점업은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 등록증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요청하는 경우에 발급하는 업종입니다. 그리고 지방 출장으로 KTX를 이용하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였습니다.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여객 운송업은 전세버스 운송사업을 제외하고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 해외 출장으로 항공권을 구입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습니다.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여객 운송업은 전세버스 운송업을 제외하고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 항목입니다. 지금까지 세금계산서 5분 특강의 공인회계사 남진주였습니다.